태호 선생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차비 드려서 오셨습니다. 수원에서 어서 오세요. 예,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우리 배우시죠. 송재호 회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냥 예. 송재호 선생님이라고 하지 절대로 오빠라고 하지 말아요. 네, 앉으십시오.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가까운데. 그냥 어르신이 가운데 앉으세요. 네. 여기가 더 따뜻해 보이는 모양이에요. 오늘 기름 얼마나 써시오? 우리 송재호 회장님은 제가 같이 희망포럼에서 모시고 있는데 우리끼리 만나면 조용히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막걸리를 가지고 갔죠. 혈풍초 막걸리. 근데 이거 마시라니까 내가 장로인데 어떻게 마시나 그러셔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이걸 마시면은 바로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때 맛이 어땠어요? 한 잔도 못 마시는데요. 그날은 다섯 잔을 마셨어요. 아, 입에 원래 안 되시는 분인데 그날 과음 오셨어요. 네. 그 사실 저희들도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막걸리가 발효주지 않습니까? 발효주에 또 요구르트가 들어가고 또 비밀스러운 또 예 홍초 예 홍초는 굉장히 그 요즘에 피로를 푸는데 예 좋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서 자꾸 술 얘기 없을 거. 아 그러면 이제 장로님 교육을 훈련하시니까. 그럼 우리 저 송 회장님 저 아까 우리 수암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빠른 시일 내에 강북구나 이쪽에 삼각산 기슭에 오시는 게 논에 더 좋지 않으실까. 근데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삼각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삼각산을 이렇게 가만 보면은 그 4.19 묘지죠. 그렇죠. 여기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묻혀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다 여기 묻혀 계시죠. 예. 뭐 이준열사라고. 이준열사. 예. 예. 안중근의사 딸이. 예. 예. 이런 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이 연출로 이렇게 예. 좀 묶어가지고 요즘은 예. 공원화 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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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아. 그럼 구청장님께 그런 거 계획 안 하셨어요? 그 제가 꿈을 많이 꾸고 있어요. 근데 아. 꿈을 많이 꾸고 있는데 제가 그 꿈 때문에 순례길 2007년에 환경부로부터 7억을 받아서 순례길 지금 74km 북한산의 둘레길이라고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시발이 우리 강북구로부터 국립공원과 함께해서 순례길 그때 9.6km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74km가 지금 전부 완성된 건데 시작은 강북구요. 요렇게 박수치는데 박수. 예. 우리 송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4.19 국립묘지에서 300명이 묻혀 계십니다. 그리고 이준열사 그리고 안중근 선생의 따님 이제 안현생 선생 이시영 부통령 김창숙 선생님 그리고 현재명 선생님, 오상 선생님, 신익희 선생님 이분들이 30명의 17분 광복군 합동묘소까지 37분 지금 묻혀 계신데 세계 이런 나라가 없고 이런 곳이 없습니다. 근데 왜 여기 묻혀 계실까? 근데 누가 뭐 권해서 그런 것보다 삼각산의 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 모이셨나 싶어서 우리 송 대표님이 힘이 아주 세십니다. 그래서 이은께 부탁드리면은 우리가 원하는 국립현충공원 36만 평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 그대로 계시게 하고 관리만 나라에서 하는 방법. 이거를 우리 송 대표님이 좀 힘을 써주시면. 지금 4.19 묘지는 나라에서 관리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는 안 하죠. 안 하죠.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예.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 젊은 분들도 많이 왔지만 네.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는 모르죠.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 문제는 우리 송재호 회장님이 힘을 써주시면은 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의 큰 박수, 예, 환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아, 틀림없이 길이시오. 물론 이제 우리 송재호 회장님께서는 오랜 동안 연기자의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송 회장님의 연기를 봤고 또 많은 사극에 또 출연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역사를 제대로 알리는 것, 우리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 회장님께서 그런 그 사극 안에서도 삼각산이 제대로 조명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네. 제 고향이 평양이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평양인데 넘어올 때 바로 이리를 넘어왔습니다. 그럼 그때 탑이 내셨어요? 예? 그때 탑이 안 내셨대요. 입장료가 없었죠, 그때는. 입장료 없이 오셨네. 아, 그리고 6.25 때 이리를 또 그 북한군들이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 그 참 서러움도 많이 있고 그렇죠. 아픔도 많이 있고 민족의 아픔 예, 예. 이런 고장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고장에 우리 삼각산의 정기를 받은 우리 선현들이 여기 예. 많이 무척히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 선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예.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체인을 이렇게 가지면 그렇죠. 자유군 묘소를 비롯해서 네. 뭐 신익기 뭐 예, 조경 박사 예, 예. 다 관리가 되면 일목요연하게 한 분을 딱 잡아당기면 여기 여기 여기다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놔둘 곳이 아니고 이 차대에 이걸 좀 구청장이 좀 예. 잡아주세요. 제가 할 일이 아니고 지가 힘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이 같이 하시는 걸로, 예, 여러분들 박수 미쳐주십시오. 예. 이제 송 회장님께서 이제 우리가 한바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4.19 날 행사에, 그리고 뭐 대통령 후보 정치인들이 전부 4.19 국립묘지에 오시는데, 그 뒤에 계시는 이준열사 묘소로 다녀간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두 분만 선배계 선생님한테 참배했고 그 나머지 분들이 거의 오신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도자는 역사를 좀 알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래도 함께 해야 우리 민족의 정체성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역사 교육을 다 시키는 건데요. 예, 예, 예. 그 역사 교육 안에 한 페이지죠. 예. 우리 선열들이 묻혀있는 그곳을 그렇죠. 좀 표시해서 그렇죠. 어디에 어느 지역에 묻혀 계시는구나. 위치 정도는 알 수 있는 예, 예. 후손들이 그렇게 살 수 예. 아마 여기만 제대로 해내면 세계 만방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어를 보기 위해서 많이 놀러오고 그 삼각산 시대가 하루빨리 도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 오늘 저희 제목도 삼각산 이야기 콘서트라고 하는데 21세기는 이야기를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거든요. 그 스토리가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고 하죠. 그렇죠. 문화 돈이 시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각산 이야기를 잘 만들어서 우리의 후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어떤 조상님은 어디에 계시고 이런 부분들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잘 꾸며서 만들어냈으면 참 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큐멘터리로 잘 예. 제작이 되고요. 아, 그때 이제 역사 하실 때 맡으시고 송재 회장님이 이제 맡으시고 예. 저는 이제 조연도 아니고 밑에서 신부름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다음에 오늘 또 두 분 손님을 같이 또 모시겠습니다. 한신대학의 최수일 총장님 함께 하셨고 그리고 정세욱 박사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 송재호 회장님께서는 또 일정이 있으셔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예. 앉으세요.